회원이네요. 이게 진영이잖아. 진짜 인기 많을 때지. 95년도래. 95년도 공개방송. 뭐, 오빠 작업실도 구경. 작업실. 올라갈 수 있어? 갔다 왔어. 가? 다 못 올라가. 카메라인데 하고 효림 올라가. 왜 나 안 궁금한데? 아, 나 그냥 보고 싶어. 아, 이거. 오. 올라봐. 있어야 돼. 그 있어야 돼. 자다가도 생각나면 벌떡이 나와. 전형적인 여기 좋다, 오빠. 이걸 보면요. 이게 제가 개발한 노예 의자예요. 음악 노예 의자. 껴가지고. 노예 의자고. 하루 종일 여기 작업실을 잠궈가지고 하루 종일 건반만 치게 만든. 제가 가서 음악 노예 수 있어요. 이거 휴원 오빠야? 자, 여행 경비 만 원을 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저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알아서 오셔야 됩니다. 셋! 야야!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왜 반말이야? 급해요, 급해요. 아니, 급해요. 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오! 자, 이번 게임은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리코더를 이용해서 동요 왕곡 부르기입니다. 30초 안에 리코더로 각자 맡은 소절을 틀리지 않고 전원 연주하면 성공입니다. 내가 진짜 못하는데 이거. 자, 일단 60초 동안 악보를 보시면서 연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0초. 깨나리 노란 꽃. 이거 진짜 오랜만에 부르는 거. 마지막. 이거 튜브 맞춰져 있는 거야. 하나씩 뛰면 돼, 하나씩. 안 되면 더 고. 안 되면 더. 세 개 쏠. 오빠 이거요? 쏠 세 개. 쏠 세 개. 아 이거 세 개가 되더라고. 이거 눈썹하고. 오빠는 아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 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고 호흡이 호흡이 딸려 호흡이 딸려 호흡이 딸려 호흡이 딸려 호흡이 딸려 한손톱 말아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나가면 여기까지 나와서 아니 얘는 갑자기 호흡이 딸렸어. 나와 나오라고. 아니 이거 호흡이야 호흡. 아 빨리 곡을 쓰는 양반이 그걸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여기. 자 2번 이게 이제 만원짜리죠. 만원짜리. 자 화이팅. 준비씨. 야 일단 만화 확보해놔야 된다. 자자자. 자 준비씨. 아까 맨 치고. 옛날 사람.